제가 진짜 진짜 잘 쓰는 저의 욕실템들을 가득가득 알려드리는 꿀템아랑으로 찾아왔는데요.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케어하는 꿀팁까지 아직 탈모가 되지 않았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일을 하면 몇 통씩 쟁여놓는 저의 꿀템이에요. 이게 정말 최고였습니다. 제가 써봤던 애들 중에서는 진짜 200% 300% 만족하고, 얘는 정말 한 번만 꼭 사서 써보세요. 딱 요만큼 쓰고 나서 그 뒤로 더 쓰진 않았거든요. 사용을 해봤는데 리몰랑이 분들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또 꿀템을 가득 알려드리는 꿀템 아랑으로 찾아왔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평소에 스킨케어나 색조는 많이 알려드린 것 같고, 제가 진짜 잘 쓰는 저의 욕실템들을 한 바가지, 한 무더기를 가지고 와봤어요. 얼마나 많이 가지고 왔냐면 이만큼 한 뭉큼을 들고 왔는데요. 제 바디 그리고 헤어에 쓰는 제품들을 가지고 왔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저의 요 머릿결 관리 방법이랑,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올렸는데 인그로운 헤어나 바디 각질 케어 이런 살결에 관해서도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전체적인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케어하는 꿀팁까지 알려드리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이번 영상 준비를 했으니까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자, 그럼 물랑이 분들, 제가 가장 먼저 머릿결부터 그리고 발끝까지 전체적으로 싹 다 관리를 하는 뭐 꿀팁부터 꿀템 그리고 저의 뭐 비밀 아이템까지 소개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제가 미니 사이즈를 소개를 해볼게요. 얘는 아로마티카의 로즈마리 스카프 스케일링 샴푸인데요. 저의 픽보다는 남자친구가 더 좋아하는 샴푸로 소개를 해요. 정말 두피가 빡 시원하게 스케일링이 되는 샴푸예요. 정말 이름을 너무너무 잘 지었어요. 제가 이걸 써보고 난 다음에 두피가 좀 개운해진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큰 사이즈는 싹싹 다 비우고 지금 버리고 난 다음에 미니 사이즈로 소개를 하고요. 케이스도 깔끔하게 버릴 수가 있어서 자연 친화적인 케이스로 소개를 하고 싶고요. 얘는 진짜 괜찮았던 게 비건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민감하거나 예민하거나 비건을 조금 지향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하고 싶고요. 뭔가 두피를 개운하게 하고 싶은 분들이나 평소에 조금 유분기가 많이 지셨던 분들, 두피에 기름기나 묵은 느낌처럼 약간 오후만 되면 번들번들 거리셨던 분들한테는 이거 아로마티카를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얘는 써봤을 때 이 아로마티카는 수분감이 느껴지면서 건조함 없이 뭔가 두피가 개운해지는 느낌이어가지고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한 통을 싹 다 비우고 지금은 미니 사이즈로 휴대를 하고 있을 정도로 만족스럽게 잘 쓰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의 페이보릿 샴푸를 소개를 해볼게요. 아로마티카도 만족을 하고 잘 사용을 했는데요. 저의 페이보릿은 표정부터가 티가 나죠. 러브H예요. 이 러브H 샴푸는 제가 써보고 나서 너무 만족스러워가지고 구매를 해가지고 정말 잘 쓰고, 한 통을 싹 다 비우고 지금 대용량으로 구매를 하고, 브랜드에서 보내주신 제품도 한 통을 다 비우고 지금 두 통째 쓰고 있습니다. 정말 이 정도로 찐으로 잘 쓰고 있는 샴푸인데요. 이 샴푸를 좋아한 이유가 탈모 관련된 샴푸예요. 지금 보면 샴푸 두피 강화인데 탈모 증상 완화 샴푸거든요. 저 진짜 탈모 증상 완화, 탈모 완화, 탈모 두피 강화 이런 샴푸 진짜 좋아하는데, 기본적으로 두피가 튼튼해야지 모발 끝까지 영양을 잘 전달을 하고, 두피가 튼튼해야지 모발을 잘 붙잡아주고, 두피가 튼튼해야지 미리미리 탈모를 방지를 해줄 수 있다라는 주의이기 때문에 아직 탈모가 되지 않았다고 안심 하지 마세요, 여러분. 왜냐면 여러분, 탈모는 언제 어디 어떻게 나를 찾아올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항상 미리미리 관리하자라는 주의인데, 제가 써봤었던 탈모 완화 샴푸들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냄새가 별로거나 사용하고 나면 뻑뻑하거나 두피가 건조해진다던가 아니면 모발끝이 건조하다든가 아니면 한방향이 난다든가 정말 나를 100% 만족시켰던 샴푸가 없었거든요. 근데 나를 유일하게 100% 만족시켰던 탈모 완화 방지 샴푸는 이거였어요.
라보 H. 진짜 내가 20대 나이에서 진짜 탈모 얘기할 줄은 몰랐는데, 암튼 20대 때부터 탈모는 관리를 해야 된다. 하지만 써봤던 샴푸 중에서 정말 만족스러웠던 거는 라보 H다. 모발도 다 상해보고 두피도 다 상해봤는데, 탈색도 몇 번씩 해봤거든요? 근데 두피가 일단 건강해야 돼요. 두피가 건강해야지 모발 끝까지 영양분을 잘 전달을 하거든요. 근데 써봤던 애들 중에 진짜 만족스럽다. 라보 H 한 번만 써보세요. 정말 굿, 만족스러운 느낌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트리트먼트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정말 정말 많은 브랜드의 트리트먼트, 노워시 트리트먼트, 막 영양 헤어팩 이런 거다 써봤거든요. 돈을 안 써본 데가 없어요. 진짜 막 헤어샵에서도 돈을 써보기도 했는데, 집에서 홈 스케일링으로 할수 있는 제품들을 추천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가장 여러분들이 쉽게 만날 수 있는 올리브영 템부터 소개를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진짜 얘는 제가 올리브영 갈 때마다 세일을 하면 몇 통씩 쟁여놓는 저의 꿀템이에요. 로레알 파리의 토탈리테어 인스턴트 미라클 헤어팩인데요. 지금 제 머릿결 보면 진짜 찰랑찰랑한 걸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전 정말 아직까지도 한 달에 한 번씩 염색도 하고 아직도 탈색도 자주 하고 있거든요. 정말 끊어지고 건조했던 내 모발을 끝까지 정말 부들부들하게 물미역을 만들어줬었던 헤어팩이 요 로레알 파리였어요. 다른 것도 많이 써봤는데 이게 정말 최고였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올리브영을 간다면 요거 한 번만 써보세요. 다른 헤어팩들은 막 5분, 10분, 20분씩 방치하라고 하잖아요. 머리에 딱 바르고 1분 뒤에 씻어내도 정말 차르르하고 미끄러질 정도로 엄청 부드러워진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저는 정말 올리브영 갈 때마다 쟁이기 무조건 하거든요. 꼭한 번만 써보세요. 특히 탈색모한테는 엄청 추천을 하는 헤어팩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요거는 그냥 제가 최근에 쓰고 있어가지고 같이 리뷰를 해볼게요. 아로마티카의 로즈마리 헤어 시크닝 컨디셔너인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막 엄청 부들부들하지는 않지만 좀 건강한 느낌이어가지고 같이 리뷰를 하는데, 얘는 썼을 때막 엄청 부들부들 물미역 막 이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얘는 좀 순한 느낌으로 기존에 약간 유분기가 있으셨던 분들, 조금 지성 모발이다, 오후가 되면 조금 모발이 부들부들 약간 유분감이 돈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앞에 소개했었던 로레알 파리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물미역이 되는 느낌이기는 하지만 오후가 됐을 때 약간 번들거리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물미역처럼 완전 고영양을 때려박는 느낌이기는 하거든요. 아로마티카 같은 경우에는 한 방에 고영양을 때리는 느낌은 아니지만 좀 천천히 차근차근 좀 좋아지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가지고 두피나 모발에 기본적으로 유분기가 조금 있으신 분들한테는 오히려 이 제품이 좀더잘 맞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소개를 하고요. 저한테는 그냥 좀 쏘쏘 보통인 제품이기는 했습니다. 다음은 헤어플러스 제품도 소개를 해볼 텐데요. 이 헤어플러스 제품은 단백질 본드의 워터 에센스랑 그리고 얘는 단백질 본드 앰플, 제가 두 가지를 같이 소개를 해볼게요. 이 헤어플러스는 제가 옛날에 올리브영 때부터 알고 있었는데, 작년 여름쯤에 우연히 카카오 쇼핑 라이브에 출연을 하면서 이 브랜드를 제가 본격적으로 써보기 시작을 했고, 그때 테스트를 해봤을 때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 뒤로 내돈내산으로 꾸준히 쓰고 있다가 얼마 전까지도 제가 최근에 내돈내산으로 정말 잘 쓰고 영업까지 했었던 브랜드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정말 마음에 들었던 게 떡지지 않는다였어요. 특히나 마음에 들었던 게이 단백질 본드 앰플은 샴푸 후에 노워시 트리트먼트로 쓸 수가 있어요. 노워시 트리트먼트 제품들 정말 많잖아요. 근데 가끔 요렇게 바르는 제품들 중에서 떡지는 제품들 있었거든요. 저 정말 많이 써봤는데 떡지는 제품들 잘안 쓰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떡지지 않아요. 두피 건강하게 관리를 해줬잖아요. 그 다음에 모발의 80%가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단백질을 정말 속부터 쫙 채워주다 보니까 이 머릿결 자체가 좀 뚱뚱해지는 느낌을 받아서 괜찮았어요. 머릿결을 말리다 보면 확실히 그런 느낌을 받긴 받았거든요. 노워시 트리트먼트로 추천을 하고, 개인적으로 조금 더 송아랑 픽은 이거예요. 뿌리는 워터 에센스. 이거는 바르는 타입인데 바르는 거는 그냥 보통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추천을 하는 거는 뿌리는 거.
축축축 뿌리는데 향이 너무 좋거든요. 향이 청담동 미용실 향인데 그냥 모발에다가 찹찹 뿌려주면 떡지지도 않고 모발 골고루 에센스를 쫙 흡수시킬 수 있어가지고 저 이거 수시로 뿌려주는데 너무 괜찮아요. 제가 써봤던 애들 중에서는 진짜 200% 300% 만족하고 너무너무 잘 쓰고 얘 같은 경우에 제가 한두 통, 세 통째 비웠거든요. 그 정도로 정말 찐으로 만족스럽습니다. 얘는 정말 한 번만 꼭 사서 써보세요. 정말 괜찮아. 이거 사서 써보면 다른 거 뿌리는 트리트먼트 있잖아요. 그런 거못 쓰고 진짜 이것만 쓴다고 할 정도로 이거 진짜 괜찮아요. 제가 다른 뿌리는 트리트먼트 써봤거든요. 향도 그냥 보통이고 떡도 좀 지는데 얘는 향도 너무너무너무 괜찮고 떡도 지지도 않고 너무 두피 자체부터 모발 끝까지 이 골고루 채워주는 이 단백질 너무너무 괜찮습니다. 진짜 찐으로 추천해요. 완전 제대로 진심으로 추천을 하는 제품입니다. 다음 얘는요, 그로우워스의 데이지 테라피 노워시 트리트먼트인데 제가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요, 앞에 소개했었던 헤어플러스랑 비교를 하면 그닥 추천은 하고 싶지 않아요. 딱 요만큼 쓰고 나서 그 뒤로 더 쓰진 않았거든요. 그로우워스 얘 너무 예쁘게 생기지 않았나요? 딱 요즘 인스타 감성으로 생기기도 하고 패키지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사용을 해봤는데 얘 떡집니다. 제가 얘 뿌리고 나서 이제 아는 스타일리스트 동생을 만났는데 헤어스타일리스트 한 동생이 오늘 왜 이렇게 떡이졌냐고 머릿결에 아주 그냥 기름이 좔좔좔좔 흐른다고 잔소리 엄청 들었어요. 그 평소에는 요거 뿌리고 나갔을 때는 잔소리 한 번도 안 하다가 요거 뿌리고 나니까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알아챘는지 요거 확실히 떡지긴 떡지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정말 솔직한 리뷰를 하려고 무조건 다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 얘는 진짜 한 번도 떡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얘는 떡졌어요. 그래서 조금 아쉬웠던 제품이긴 합니다. 많이 뿌렸나? 좀 고민이 되긴 하지만 진짜 떡져서 조금 아쉬웠던 제품이기는 합니다. 이거 진짜 바로바로 조금 떡지는 게 보이지 않나요? 이렇게 이렇게 군데군데 살짝살짝 갈라지는 거를 바로바로 조금 약간 떡지는 게 조금 느껴지는 제품이기는 해요. 조금 아쉬워요. 이제는 헤어 크림 같은 거를 소개를 해볼 텐데요. 얘는 로레알 파리의 드림랭스 노 헤어 컷 크림이에요. 얘도 씻어내지 않는 크림으로 추천을 하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절반 정도 꽤 많이 쓰기는 했는데 얘 같은 경우에 한 보통 정도 추천을 합니다. 우선은 젖었을 때 사용을 했을 때는 꽤 흡수도 괜찮았고 모발 끝에 영양을 잘 채워준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타월 드라이를 전부 다 하고 난 다음에 사용을 하면 얘도 아주 살짝은 떡이 지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추천을 하는 이유는 향 자체가 굉장히 꽃향, 플로럴한 향이 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노워시 크림이나 노워시 앰플을 찾으시는 분들 중에서 플로럴 향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추천을 드리고 싶어서 괜찮고요. 그다음에 혹시 여러분 바디에 인그로운 헤어 같은 거 생기시는 분들 있지 않나요?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올리니까 인그로운 헤어 같은 거 생기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피부에 각질 주기가 턴오버가 잘안 돼서 생기는 거예요. 피부랑 바디랑 똑같아요. 우리가 얼굴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잖아요. 각질 제거도 하고 앰플도 바르고 수분 크림도 바르고 영양 크림도 바르고 레티놀 크림도 발라가면서 피부에 각질 순환 주기도 맞춰주고 각질 제거도 해주는데 은근히 바디 그리고 모발 두피에는 소홀해지기가 훨씬 더 쉬운데요. 특히나 저는 다리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소홀해지더라고요. 어차피 바지 부분 잘 보이지도 않고 스타킹 신으면 또 흐린 눈할 수도 있어서 은근히 좀 소홀해지기 쉬운데 특히나 바디에서 다리 같은 경우에는 인그로운 헤어가 훨씬 더잘 생기기 쉬워요. 이거는 사봉 바디스크럽 프리 그린 로즈인데요. 친구한테 생일 선물로 받아서 쓰고 있어요. 바디스크럽을 해줬을 때 위에는 각질이 싹 제거가 되면 안에 있는 털들이 인그로운으로 말려 들어가지 않고 위에 또 제거를 해줬을 때 문제없이 순환을 시킬 수가 있어요. 바디에는 스크럽제 꼭 써주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꼭 오일이랑 로션을 같이 써주는 거를 추천을 드리거든요. 바디 오일 중에서 그냥 써봤던 것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거는 아로마티카의 썰앤바디 오일이에요. 많은 바디 오일을 써봤거든요. 해외 것도 써봤고 이것저것 많이 써봤는데 이거 아로마티카의 라벤더 마조람이라는 이 향이 뭔가 고급 스파 향이 들면서도
향이 진짜 괜찮아요. 향이 진짜 괜찮아서 저는 이거 썼을 때 그냥 피부에 은은하게 흡수가 되기도 하고 건조감도 잘 느껴지지 않고 피부에 각질도 싹 잠재워주는 느낌이라서 이거 마음에 들었고요. 요 인브레이스 바디로션 이것도 같이 잘 쓰고 있습니다. 저 향은 네놀리에 패출리 같이 잘 쓰고 있거든요. 이거 그냥 같이 꿀조합으로 써주고 있어서 추천을 드리고요. 제가 또 바디로션 잘 썼던 제품들도 소개를 할게요. 얘는 벤튼의 시어버터 앤 코코넛 바디 로션이에요. 엄청 많이 쓴 거를 볼 수가 있죠. 거의 다 썼는데요. 향을 중요시하게 여기는데요. 보습감은 뛰어나지만 향은 그냥 쏘쏘라서 그냥 기본적으로 기본 바디 로션을 찾으시는 분한테는 추천을 드리는데 앞에 아로마티카는 뭔가 고급, 스파향 이런 느낌인데 얘는 그냥 뭔가 쏘쏘 나쁜지 아는 그냥 그런 느낌이라서 그냥 보통인 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 향들은 이제 너무 유명해서 다들 잘 알고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아르투아의 송 바디 로션이랑 그리고 라툴립 바디 로션 여기까지 추천을 드려봅니다. 송은 비누야? 요거는 라튤립 향으로 추천을 드려봐요. 여러분, 여기까지 제가 잘 쓰고 있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품을 소개해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제품을 선택할 때 이번 영상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끝까지 봐줘서 너무 고맙고요.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